자, 차트부터 먼저 자를게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상승일 때 확인형 4대천왕 캔들이 떠 있는데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립으로 설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월봉 신규 상장 이후에 MSCI 지수까지 편입이 됐고 그 이후에 뭐 전체 시장의 영향이든 뭐가 됐든 조정이 깊게 나왔죠. 사실상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가 아니에요. 좀 많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오늘이 개장초부터 이제 다시금 거래가 터져 있어서 슈팅이 나올 자리냐 이런 부분은 분봉 차트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주봉의 기준에서도 비정상적으로 한번 슈팅을 준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위에서 한번 거래 대량으로 터졌는데 요거는 조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블록들 이후에 흐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블록들 물량을 빼고 나간 거래의 기준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현재 기준에서 추이 추세 놓고 보실 때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요때 요 기준에서 이제 꺾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때 이제 그 블록들 2차 블록들 물량이 12만 원 수준이고 그리고 빠져나갔느냐라는 그 기준에 빠져나가지 못했죠. 빠져나가지 못했죠. 그래서 일단은 일봉상의 이제 거래를 보면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지금 추이 추세가 조금 살아나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거래가 월등하게 수반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 어느 정도 기준에 거래가 터져줘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요 정도 뭐 주간 단위에서 저 2천만 주 저런 기준은 당연히 뭐 터져줘야 되는 거래량이 되겠죠. 주간 단위에 2천만 주. 일간 단위 기준에서 지금 이제 300만 주 최소 범위를 잡고 있는 거니까, 예? 2천만 주가 터지면은 이제, 2조 4천억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주가로 한다면 더 올라가겠죠. 주가 올라가면 거래 대금이. 그렇게 해서 요 정도. 그리고 이제, OMA, 20MA 넘기고의 흐름에 기준에서 여기서는 70% 정도 기준 잡으니까 이렇게 1500만 주 추세 추이매매는 뭐 1000만 주로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점진적인 추이 추세 매매로 기준을 잡는 거고 지금은 좀 슈팅이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슈팅이 나오는 걸 슈팅이 나오는 것으로 기준 잡는다면은 1500만 주뭐 이렇게 실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무게감을 드립니다. 300만 주 그리고 500만 주뭐 이렇게 터져줘야죠. 그래서 5000억씩 막 터지고 지금 8조짜리니까 유한양행이 1조 3천억 이후에 2조 5천억까지 터지면서 슈팅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오래 지니고 가지는 않을 종목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는 거죠. 오래 가지고 가기는 어렵다. 근데 블록들 물량이 여기도 만만찮게 있기 때문에 그 블록들 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슈팅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지금 14만 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놨는데 블록들이 요 위치에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또 9만 원 단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1만 원의 절반이니까 10만 5천 원, 10만 원 조금 넘겠네요. 블록들 단가가 10만 원 조금 넘는 단가. 그래서 요 부분 이하에서는 좀 편입 설정 범위를 볼수 있는 위치. 검색기는 그 이전에 떴어요. 그런데 이제 매수자인 잡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뭐 거래가 수반돼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제 받아간 쪽이 뭐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요 양봉도 아무래도 이제 뭐 그들이 만들어놓은 양봉이라고 해석을 해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라는 거는 블록들을 받아가는 쪽. 그러니까 이게 뭐 불법이다 여부를 떠나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는 받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아, 진짜 쟤네들 장난치는 건데, 블록들 물량
좋은 의미로 받아갔겠지만은 블록딜 직전에 저렇게 막 슈팅 날려놓고 저건 아니지 않나 막 이런 생각들도 들죠. LNF 볼 때도 그렇고. 뭐 현재의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걸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들여다보고 진행을 할 수 있다면 뭐 충분한 거겠죠. 과거 데이터로 놓고 본다면 여기까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슈팅 범위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편입 설정 범위 기준, 거래 대금이 이제 여기는 다 수반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래량 안 보이더라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해서 이 정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내리 곤두박질 친 부분의 흐름, 하락 잉태 확인형, 그리고 여기까지면 돼. 펀더멘탈이 뒷받침 되지 않으니까, 그냥 뭐. 그리고, 요런 기준, 요런 기준. 최대 정점에서 이제 뭐 차익 실현한다기보다는 이런 기준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군들은 이런 흐름들을 꼭 그 제대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캔들 기준에서 10월 둘째 주에 이다운 연구원이 이제 캔들 기초 교육을 해드릴 거고, 제가 거기에 이제 맞춰서 캔들 고급 강좌까지 같이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 말일날부터 이제 그 팝업창 나가고 할 거니까 꼭 참조하시고요. 거래만 터진다면은 요 슈팅 범위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일단 뭐 물량을 받아간 쪽이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시원한 흐름도 한번 놓고 보자라는 거죠. 그게 알테오젠하고 해석을 같이 해서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첫 수리니까 기본적인 그 공시 내용이나 이런 부분만 먼저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일본까지 보고 이제 분봉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펀드멘털 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거래는 어느 정도 이제 터져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거래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만들면서 슈팅을 줬거든요. 그죠? 6월 달 뭐 기준에서부터 5월에 블록딜이 있었죠. 5월에.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주봉으로 놓고 보긴 했는데, 요 날이 이 21일 날이 블록딜을 1차 블록딜을 단행한 날이 돼요. 그리고 6월 14일 기준에서 블록딜 요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딜을 단행했지 그 물량이 빠져나간 흔적은 일단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요자락 기준에서부터로 보겠습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요날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 좀 희한한 흐름이에요. 원래 이제 블록딜을 단행하기 전에 뭐 이런 흐름을 일반적으로 주는데 어찌됐건 단가 부분은 주봉에서도 줄을 걸었는데 평균치로 따지면 이제 10만 원 초반 수준이 되는 거고, 다시금 슈팅 나옵니다. 그죠? 10만 원 초반 수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블록딜 단행한 위치 부분이 이제 요자락, 그다음 요자락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고, 그다음 평균 이제 거래량 부분을 블록딜 이후에 이제 거래 이제 400만 주 때 거래가 있는데 저 거래를 사실은 넘겨야 돼요. 사실상 또 요 거래 이제 70% 정도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300만 주. 최소 범위 300만 주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 조금 아쉽긴 하죠. 거래가. 다시금 고점 넘기면 이제 거래는 터집니다. 다시금 고점 넘기면. 그리고 그 200만 주면은 최근 내 거래량은 다 넘겨요. 그래서 아주 주요한 구간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일봉 차트도 두 가지로 좀 자를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이제 뭐 8월부터 쭉 당겨서 자르든 하나 더 자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갭상승이 나와 있는 위치입니다. 갭이 메꿔지지 않고 한 단계 더 업이 된 흐름이라서 오늘 거래량 좀 기대해보고, 그리고 당연히 이 앞전 고점들을 넘길 때 기준에서의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큰 슈팅으로 거래 나왔어요. 이때는 뭐 내용이 뭘까요? 없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때 부분에 이 블록딜 요 성공된 블록들의 흐름, 여기를 좀 눈여겨 보셨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일단 뭐 무조건 블록들이 대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요날 이제 블록될 내용이 나왔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무너져 내렸고 그 블록될 평단이 이제 형성돼 있는 거니까 요때가 블록될 평단이 이제 대략적으로 얼마요? 12만 원 수준에 놓여져 있었던 평단인 거고요. 그리고 요때 블록딜 있을 때가 이제 블록딜 단가가 9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던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합쳐가지고 10만 원 수준이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린 건데 요 슈팅을 누가 날렸을까요? 결론은 요 슈팅을 누가 날렸어요? 뭐 블록딜 받아간 쪽이나 뭐 같이 협업이 돼 있는 쪽이 슈팅을 날렸겠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뭐 날렸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명확하게 교수형으로 설정을 잡을 수가 있는데 애매한 구석은 있어요. 기존의 이제 변동률보다는 크긴 합니다만 갭상승의 몸통이 앞전의 그 변동성보다 크게 나온 거죠. 이런 데서는 다 차익실현이 됐어야 되고 꼬리 있는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틀을 그냥 잡아서 보여드린 거고요. 요걸 땡겨서 이제 기준을 좀 설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블록이 된 이상, 블록들이 된 이상 그걸 받아간 쪽이 적지 않은 물량을 받아갔기 때문에 사실상 뭐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뉘앙스가 주가 조작처럼 들리나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받아간 쪽도 받아갔겠죠. 색안경 끼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있고 이렇게. 그래서 블록에 대한 걸 좀 강조를 드린 거예요. 블록들에 대한 거를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린 거고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그러냐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일본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땡겨놓을게요. 일본 기준에서도 일단은 어디서부터 땡길까요? 어차피 이제 블록은 설명을 드렸고 9월 9월부터 이제 거래가 좀 실린 거예요. 일정 범위는 엄청난 뭐 거래가 실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이렇게 장학형이 뜬 그 흐름 기준에서 이렇게 그래서 일단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좀 느낌이 오시겠지만 왼쪽 기준에서 이럴 때 이제 뭐 결과론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장학형이 뜨긴 했는데 캔들의 이제 크기 자체가 제한적이죠. 거래가 사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장학형이 떴어도 전일 그 기준에 거래량도 넘기지 못했다는 거. 그걸 전일 거래량도 못 넘겼는데 어떻게 장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캔들 두 개 가지고 별 네 개, 세 개짜리를. 그리고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다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고. 두 번째 기준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는데 아쉽게도 얘도 여기서의 기준은 중립이죠. 거래가 딱 OMA, 20MA 딱 부딪히는 정도 수준. 그래서 아싸리 이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힌다면 오히려 이런 기준점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이건 뭐예요? 삼선 전환도를 활용을 하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같이 묶어서 보는 요 캔들 두 개를. 그렇게 해서 삼선 전환도로 활용해서 보는. 그러니까 캔들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서 장학형이 뜬 거죠. 그래서 이 장학형이 이제 완전히 좀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 기준이 잡혔고 몸통 캔들의 빨간색 캔들의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완전한 장학형으로 전일 그 캔들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 장학한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그리고 갭이 발생돼 있는 거고요. 거래량의 줄을 안근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은 이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300만 주라고 한다면 거래량 기준이 농담해라 이렇게 하나 둘 셋 요 정도까지 돼야 되나요? 요 정도의 거래가 터져야 된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갭에 대한 부분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지금의 위치에서는 잡을 수 있어요. 거래량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린 거고 갭에 대한 목표치 설정 범위까지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거래가 터지는지 여부만 명확하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이미 벌써 이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영선을 다 돌파하고 나서 그럼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도 누군가가 뭐 잘 만지고 있다, 만져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잡습니다. 이렇게 일봉을 두 개를 자는 거예요. 월봉, 주봉, 일봉 한꺼번에 다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분봉 보시기 전에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펀더멘탈적인 부분 설명드리고 이 분봉 보고 그 다음에 153,500원에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거래가 있는데, 저기도 조금 늦었다 싶지만 첫 거래가 터진 기준에서의 흐름이고, 추이 추세가 더 강화될 수 있겠느냐를 제가 놓고 봤을 때 괜찮기 때문에 153,500원에 좀 무리수가 있긴 한데 따라 붙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쪽을 종목을 단기 공략 들어간 종목을 조금 일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2차 매수인 내고 이슈 범위는 보도 자료 좀 올려주세요. 아무리 보십시오. 보도자료 좀 아모레퍼시픽 올려주시고, 어차피 뭐 코스맥스도 움직인 거 보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또 LG 생활건강까지 움직인 거 보면은 화장품 관련주들 전체가 다 뭐 움직임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일단 먼저 문자 발송을 하고, 그래서 그 어찌됐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고점을 넘기면 300만 주까지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의 고점이 200만 주에 그건 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슈팅 나올 거냐, 추가적으로 움직이고 슈팅이 나올 거냐, 예, 그 정도만 이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 위치도 좀 이따 좀 바꿔놓을게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편입 기준 설정 자문 잡은 위치가 요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거 오픈할 거고 유튜브 찾아오시면 되는데, 네이버에서 유튜브 찾아오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든 그렇게 해서 메인 화면에 좀 생각해서 우리 늡시다 상승률 상위 종목이든 뭐 유한양행이든 에코프로 지금 진입하고 수익 범위가 왕창 나 있나? 그러지 않지. 좀 바꿔놓으세요.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이제 오늘의 공략주하고 학생제 TV 방송 화면하고 이렇게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8개월 전으로 돼 있지? 지금 영상 올리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5장 근무자 오시면은 이거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최근에 뭐 9월 달 거라도 새롭게 넣으시든, 지금 오늘 영상 잘라서 올린 링크 어디다 다 넣어놓은 거예요? 불기둥 AI 세력주 넣어놨어? 그럼 그걸로 영상을 바꿔놔야겠지. 카테고리를. 여기 있는데 왜 안 나와? 그럼 역순으로 바꿔놓든가. 이렇게 오시면 유한양행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 이거 참조하셔서 보시고 그렇게 하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전화번호 있으니까. 지금 삼성전자 다시 64,000원 공방, 그리고 뭐 하이닉스 살짝 다시 움직이는 흐름, 그 흐름들이 IT 전체적으로 연동이 되기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요, 문자가 이렇게 나갔어요. 뭐 23일 날 문자 나갔고, 그 이전에는 거래가 좀 제한적이었고.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이런 PER, PBR 기준에 뭐 저평가니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변동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공략하지 않고 뭐 관망만 하겠다, 그것도 아니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기술적으로 대처한다의 기준은
뭐 검색 개발 활용하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부분 가장 크게 이제 설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순간적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이제 그 눌려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거래 대금이 그래서 요 설정돼 있는 종목군 중에 아직까지는 이제 가장 높아요. 높긴 한데 이 주춤거리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주춤거리고 있어서 과연 뚫고 올라가서 다시 거래 대금을 더 확장시킬 것인지 예, 그 정도로만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리 퍼시픽도 다시 한번 캡처를 해서 또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검색기 기준에 이제 9시 반 10시 수시까지의 기준에 예, 일단은 오늘 이제 문자 나간 종목군들이 크게 대밀리지 않고 설정 범위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철저히 뭐 기술적으로 대처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멘탈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 만큼 이제 기술적으로 거래대금하고 또 이슈가 어떤 이슈가 형성돼 있는지 부분하고 그런 걸 좀 놓고 보자는 건데 이대주주 블록딜 성공 부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시장에서는 이제 주가 밀리면 블록딜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데 그럴 수는 있죠. 그리고 단기 변동성이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난번에 이제 교육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LG 필립스 LCD 지분 20%대, 그러니까 30%에 달하는 지분을 이대주주가 이제 전부 블록딜을 했죠. 그러니까 업황이 좋을 때이거나 이제 이슈가 불거져 있을 때 블록딜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공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락앤락이라는 업체 블록딜을 진행하려다가 계속 안 됐죠. 그러니까 거의 매각 수준을 밟고 있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 두 번째 기준의 블록딜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이버 쪽인가요? 이해진 의장? 대주주 이제 총수 지정이 되기 싫어서 5% 지분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1차 블록딜을 했는데 그건 성공을 했어요. 근데 2차 블록딜이 실패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야 그럼 블록딜 그 가격에 할인을 일부라도 해줬는데 안 받아? 장내에서 더 밑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에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제 성공한 사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기준의 대형 블록딜의 물량인데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은 이제 LG 필립스 LCD 기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어마어마한 슈팅으로 연동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슈팅으로 그렇게 해서 다 잘 정리하고 나간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도 기준에서 셀트리온이 3월 말에 엄청난 슈팅이 나옵니다. 20%대, 24%까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마 상한가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1위, 코스닥 1위가 상한가 갈 정도로 그렇게 슈팅이 나와놓고 그래놓고 바로 블록들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날 폭락을 했죠. 폭락했는데 결국은 다 돌려놓은 흐름. 그러니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블록딜을 하고 받아간 쪽이 바보여서 그대로 주가가 멈춰있고 그런 케이스는 제한적이겠죠.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한다라는 그 해석보다도 대형주의 기준은 그만큼 받아가는 쪽도 자신이 있다. 블록딜을 하는 쪽도 뭐 세일즈를 잘했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이죠. LNF 같은 경우에 LNF가 아니라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블록딜을 단행하기 직전에 우리가 포착된 게 이제 9만 원대였잖아요. 5만 원대부터 가지고 가고 들여다보고 했습니다만 9만 원대에 올 초입니다. 올 초 2월 9만 원대에 이제 알테오젠 포착이 되고 검색기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슈팅이 나오고 그 과정에 뭐 희한한 공시를 내요. 희한한 공시 내고 뭐 실질 지금 펀드멘탈이 당장 바뀌는 내용도 아닌데 그걸 바탕으로 20만 원대 초반까지 슈팅 주고
그런 이제 블록 딜, 4천억 규모의 블록 딜. 그 4천억 규모의 블록 딜을 단행하고 주가가 뭐 휘청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뭐 36만 원대까지 중간에 한번 빠져나간 것 같아요. 삼성 창구에서 한 44만 주 나왔습니다. 200만 주 블록 딜에서. 근데 이 여기가 지금 유한양행으로 되어 있는데 바꿀게요. 에코 프로 머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코 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대주주 쪽에서 이제 블록 딜을 성공을 했는데 24.70에서 여전히 18.18%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 24년이죠. 24년 5월 21일 장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 220만 주. 그리고 6월 14일 210만 주. 합산하면은 430만 주예요. 그리고 93,000원, 12,000원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제 10만 원보다 위쪽인데 밑에서부터 이제 쌓아올린 그 뭐 단가까지도 이제 한번 뭐 포함해 보자. 그리고 이제 방어적으로 볼 때 10만 원. 좀 위로 보면 이제 11만 원 정도 기준이 잡히죠. 그래서 일단은 24년 05월 이게 이제 나중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도 계속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물량인데 금액 기준으로 어찌됐든 10만 원만 잡아도 4,3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보다 더 많은 물량이 블록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5,300만 주짜리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이었다고 쳐도 5,300만 주에 10만 원. 그럼 5조짜리를 슈팅을 주고 4,000억을 블록들을 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 지금 뭐 4,000억 이상의 블록들 지금 8조 정도 시가총액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천만 주가 채 안 돼요. 7천만 주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블록들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제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자. 93,000원, 119,480원. 변동이 이제 나오고 아름아름 이제 들어올리기 시작한 게 5월, 6월 블록을 하고 나서 뭐 시장도 뭐 애매했나요? 어찌됐든 그 8월 9일 날 83,900원, 또 8월 29일 날 91,300원, 9월 2일 날 9월 들어서 이제 95,000원대까지 들어올려진 거예요. 12일 날 98,700원인데 13일 기준에 이게 13일이 아니라 23일이죠? 13일 맞나? 아, 13일. 오케이. 13일이고 23일 날 기준에 이렇게 변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래간만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입니다. 그 앞전에 거래 대금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된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오래간만에 거래가 수반되고 변동률이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6%에서 12.44까지. 근데 이날도 300만 주 정도 터지길 기대했는데 이날도 결국은 300만 주가 터지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23일 이후에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꼬리가 길게 달려서 매도 신호가 나오거나 그렇게까지는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저러한 흐름의 기준점은 최소 이제 1,500억인데 최근에 이제 뭐 1,500억 실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1,500억 넘기면은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종목은 블록딜 직전에 그러니까 6월 블록딜 직전에 좀 비이상적으로 슈팅을 줬죠. 사실은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정도인데 비이성적인 슈팅 나오던 기준의 거래량은 월등히 더 높아요. 그래서 500만 주 이상 뭐 이렇게 터져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한동안 거래 없이 이제 기간 조정 또 고점 찍고 나서 가격 조정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블록 물량이 아름아름 다 빠져나갔다 보기는 좀 어렵고 유지돼 있다라고 보고 긍정적인 추이 부분을 해석해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제 거래가 둔화되고
주가의 탄력이 나오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24일 날 기준에 역시나 이제 그 300만 주 터지고 슈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일단은 300만 주 기준점에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제 70% 여기서 또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200만 주. 200만 주면은 최근에 거래량 아까 일봉 보신 것처럼 일봉 다시 보실까요? 다시 보시면은 최근에 최근에 터져 있는 거래량 기준에 200만 주가 없어요, 사실. 9월 달 자체에서도 변동이 좀 나왔다 할지라도 200만 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주 넘기고 지금 추세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추이 그 정도만 돼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 정도만 돼도 지금 LS가 하나 더 떴으니까 이것도 캡처를 한번 더 해놓을게요. 바쁘면 되니까 녹화도 하랴 옆에 거 보랴 우리 종목 다 들여다 보랴 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녹화하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LS 기준에 7% 얘도 이제 변동이 가볍게 움직이는 쪽이라서 이렇게 그리고 S 쪽에도 종목이 하나 나와 있네요. 태성 부분이 재차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성 부분도 뭐 이래저래 진입되고 뭐 밀려 내려가고 뭐 정신이 없었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서 일단 올려놔 드릴게요. 그리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좀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0만 주 설정해 드렸는데 공격적이신 분들은 200만 주까지도 그래서 오늘 200만 주든 300만 주든 이제 한 템포 쉬었기 때문에 또 전체 거래대금 최상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심의 안에 5위 안에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동시효과 부분 0.5% 정도 설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물량이 많이 실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만 주니까 뭐 200만 주 정도 만 주 실렸다고 하면은 그리고 9시 10분에 20만 주 그러면 이제 한 200만 주 실리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23일날 매수가 들어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나쁘지 않은데 하고 이제 편입의 기준을 잡은 거고 200만 주만 넘겨도 전거래일 거래를 넘기는 거니까 그 신고가 나올 수 있는 그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시 반 기준에서는 한 270만 주까지도 그러니까 300만 주 정도 실릴 수 있겠는데 라는 기준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기준에 100만 주 이제 겨우 넘겼거든요. 그럼 안 돼요. 100만 주 겨우 넘겼는데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10시까지가 30%인데 90만 주를 못 넘겼어요. 아쉽게도 거래가 딱 정체돼 버리면서 지금 이제 104만 주 정도인데 11시 기준으로 우리는 35% 기준 잡거든요. 그럼 깔짝깔짝 300만 주 실리겠다 이렇게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낸다는 게 오늘의 앞전 고점을 넘겨야 돼요. 12만 4천 원대 막 쭉 넘겨줘야만 거래가 수반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저 거래량 속에서 이렇게 검색계에 포착이 됐고 12만 3천 원이 아니라 11만 원대 그러니까 12만 원 이하에서 이제 검색계에서 보실 수 있었던 위치가 되고요. 고점은 12만 4,500원입니다. 튕겨져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면 돼요. 지금 뭐 일단은 거래가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내용이고 차트 이제 여기다 다 올려드릴 거예요. 차트 다 올려드릴 거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요 온 거 내용 드릴 테니까 조금 전에 잘라놓은 부분 중에 제가 넣지 않은 차트 부분만 넣어서 완성본 주시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좀 올려드릴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 검색기 기준에서 이제 다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83,000원대에서부터 이제 꾸준하게 상승이 됐는데 공격적이신 분들 개별 매매 기준은 잡힐 수 있는 거고 저는 이 기준에 이제 매매 사인을 23일부터 드린 거죠. 그죠? 그것도 조금 실질 문제는 조금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가고 슈팅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차익 실현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매도 신호들이 나와 주니까 요거 이제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종목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앞부분 종목군들은 좀 빼낼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HD 현대 일렉은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HD 현대 일렉에 대한 우리가 지금 차익 실현한 상태죠. 32만 8,500원 차익 실현하고 어제 저점에서 이제 재편입 또 그제 기준에서 재편입 고민을 했는데 재편입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알테오젠도 차익 실현을 해놓은 상태인데 투자 경고여서 알테오젠은 차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 일렉은 투자 경고 지정 예고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거래량 없이 이제 움직이는데 5만 7천 원대의 흐름에 거래가 슈팅이 나와주면 되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상한가 왔을 때 차익 실현 범위 이후에 그러니까 요절하게 조종이 있었고 우리는 이제 요런 때 들어갔었고 다시 한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위치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놓쳤어요 사실상. 그러나서 밀렸다가 지금의 위치인데 여기서 차익 실현할 거냐 한 템포를 더볼 거냐 한 템포 한번 더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종목을 좀 줄이기는 해야 될것 같긴 한데 한번 보시죠. 종목이 올해 너무 많아 주력주 이외에. 그리고 뭐 유한양행 부분도 차익 실현 또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어제 사실상 따라 붙으면서 편입을 했죠. 근데 뭐 평단 대비해서 뭐 지금 주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으니까 역시나 오후장 이틀 연속 오후장 슈팅이 나온 상태라 오후장 슈팅을 한번 봐보고 거래가 안 되면 일단 잘라냈다가 재편입하는 걸로 종가 기준에서 뭐 정리 이왕이면 수수료 빼고 나오는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차트를 제가 자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잘라놓은 걸로 기억하는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 포스코 퓨처엠의 방송 화면이 방송 원고 보니까 없더라고. 원고에 넣는 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11일 날 같은 경우에도 안 잘랐었나? 그 검색기 이제 포착되고 슈팅 나오는 건 좋은데 여기가 이제 꺾여져서 매도 신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못 자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2일 날 이게 16% 오른 날이에요. 진입하고 이제 11% 수익인데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한20% 빠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변동 슈팅이 나온 거예요. 변동 슈팅이 나온 부분에 대한 교육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하여간에 뭐 없어. 없어서 나중에 요 기준을 한번 찾아서 더 보강을 해드릴게요. 에코프로 뭐 머티리얼즈 설명하다가 이제 쭉 다른 걸로 넘어왔는데 일단은 요 차트에 있나? 방송 안 끄거나.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너무 2000 언제야? 23년도 7월 26일까지의 거의 기준이라서. 자, 일단 뭐 예전에 작년에 영광이 2차전지는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 다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블록딜의 성공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가져간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올려드리고요. 아모레 퍼시픽 또 설정을 해서 기준을 찾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얘가 진짜 제대로 된 슈팅이 나와줄런지를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고 블록들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보겠다는 거 하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 네이버 혹은 유튜브 오셔서 메인 화면 보시면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것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죠. 녹화하면서 얘기했어. 네? 메인 화면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드렸어. 어제 에코프로 녹화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문자 사인도 안 나가고. V자형 패턴의 2차 전지의 강세가 연출되기 힘들다라는 말씀 드렸죠. 근데 지금 바닥에서부터 23만 원대에서부터 슈팅 나와서 차익 실현까지 한 HD 현대 일렉트릭도 있고 유한양행 지금 약과까지 돌려지긴 했지만 9만 원대 들어간 유한양행도 있고 왜 굳이 얘를 올려놓냐고 얘기를 했잖아. 바꿔주세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 이렇게 있어요.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저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아우 힘들어요 저도. 체력도 안 되고 이제는.